참. 안녕하세요.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 드린 대로 자연경관이 멋진 킹피셔 골프장을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영상으로 모두 보여드리고 공략법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면 왼쪽에 카운터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프로샵도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6번 홀과 14번 홀에 티하우스가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용할 수 없었어요. 카트 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담아야 해요. 라우라오베이나 코랄오션 골프장은 모두 세팅되어 있는데 여기는 셀프로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담아서 카트에 실어야 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한 2022년 2월에는 클럽하우스 식당이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미리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해 갔어요. 오늘 저와 같이 온 분은 제가 올린 유튜브를 보고 혼자 골프 투어를 오셨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라운딩 할 때보다 다른 팀 눈치 안 보고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번 홀은 왼쪽이고 10번 홀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에 나오는 15번 홀부터는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경관이 아주 멋집니다. 그럼 1번 홀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홀은 파5 롱홀이에요. 오른쪽에는 해저드가 있어서 그린 왼쪽으로 드라이브를 날리면 되는데요. 세컨아이언은 거리 욕심내지 말고 약 70야드까지만 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코랄오션 골프장보다 페어웨이가 좁아서 정확하게 치면 점수를 잘 낼 수 있는 코스예요. 2번 홀은 오른쪽에 벙커가 있어서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드라이브로 공략하시고 그린이 작다 보니까 세컨샷은 정교하게 치시면 됩니다. 3번 홀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파4인데요. 필드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공략하고 세컨샷은 그린 오른쪽과 뒤에 벙커가 있으니까 긴 것보다는 짧게 보시는 게 좋아요. 4번 홀은 거리가 좀 있는 미드홀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치면 파세이브하는 데 유리합니다. 5번은 거리가 짧은 홀이고 페어웨이 오른쪽에 벙커가 두 개 있어서 왼쪽으로 방향을 잡고 치는 게 좋은데요. 화이트티에서는 안 보이지만 좀 더 앞으로 가면 뭐가 보이는지 가볼게요. 이렇게 레이디티에서 보면 길을 넘겨서 쳐야 합니다. 여기는 세컨 공략할 때 오른쪽에 벙커가 있고 그린도 다른 홀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정교한 아이언샷이 필요해요. 6번 홀은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요. 드라이브는 크지 않게 왼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곳은 페어웨이가 오르막이라 짧은 퍼팅으로 오르막 파세이브를 하는 게 좋아요.
12번 홀은 중간에 구덩이가 있는 홀인데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여기를 넘겨야 하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불안해하지만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스윙대로 편안하게 힘 빼고 치면 장애물 상관없이 그린에 올릴 수 있습니다. 13번 홀은 티박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벙커를 조심해서 오른쪽으로 공략을 하고 세컨샷은 오른쪽에 있는 벙커를 피해서 왼쪽으로 볼을 날리면 되는데요. 세 번째 샷은 버디를 노릴 수 있는 정교한 샷이 필요합니다. 14번 홀을 가다 보면 티하우스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경치가 아주 환상입니다. 밑에 보이는 곳은 정글 투어 중에 빼놓지 않고 들르게 되는 제프리 비치인데요. 아래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이 또 다르네요. 바다 소리와 전망을 보면서 잠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14번 홀은 해저드까지 210야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드라이브 샷으로 치면 안 되고요. 우드나 아이언 샷으로 해저드 앞쪽 가운데쯤에 볼을 내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맞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이라 세컨샷은 아이언을 두 클럽 이상 보고 쳐야 합니다. 15번 홀은 계단을 올라가면 티박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짧은 파3이고 14번 홀처럼 맞바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이언을 두 클럽 이상 보면서 정교한 샷이 필요한 곳입니다. 16번은 파4 짧은 홀이고요. 드라이버샷만 왼쪽으로 정확히 날릴 수 있으면 버디를 노릴 수 있는 곳이에요. 다리 중간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17번은 가장 어려운 핸디캡 1번 홀이고 드라이버 샷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날리면 됩니다. 세컨샷은 왼쪽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을 한 클럽 더 보고 공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8번 홀은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홀이고 드라이버 샷의 방향은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언 샷은 오르막이 있어서 한 클럽 더 보고 치면 버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자연경관이 멋진 킹피셔 골프장을 18홀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여행 정보를 약속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